go. Strong, come on. You can sit, you know. Yeah, tough shit. Begin. Pull up. Ooh. Easy. Lock it out. Oh,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데드리프트와 스쿼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데드리프트는 엉덩이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작이고 스쿼트는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데드리프트를 수행할 때 스쿼트처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몸의 후면부를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데드리프트를 수행할 때 엉덩이가 먼저 들리면서 이중 동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스쿼트처럼 데드리프트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의 수평 방향 움직임인 힙 힌지 무브먼트를 자연스럽게 패턴화 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드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드릴은 벽에 한두 걸음 떨어져서 체중을 뒤로 주면서 힙 힌지를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엉덩이를 뒤에 벽에 닿을 때까지 쭉 뒤로 뻗으면서 체중을 뒤로 주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때 허리는 항상 중립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아치 만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손을 허벅지에 쓸면서 내려가면서 손이 무릎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오는 지점에 도달하면 뒤로 빠졌던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 넣습니다. 체중을 뒤로 주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초보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드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밴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밴드를 기둥의 엉덩이 높이 정도로 걸어주고 골반 앞부분에 몸이 접히는 부분에 밴드를 걸어줍니다. 그런 뒤에 한두 걸음 정도 앞으로 나간 후 밴드가 엉덩이를 당기는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빼줍니다. 그리고 그 밴드를 저항하면서 엉덩이를 강하게 수축합니다. 이때도 역시 허리를 중립 상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방법은 힙 힌지를 할 때 엉덩이 근육이 활성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드릴입니다. 세 번째 동작은 브릿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해주면 좋은 운동입니다. 브릿지를 할 때 많이 하는 실수는 그냥 엉덩이만 위로 들어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엉덩이를 위로 들어올리면 대부분 허리에 아치가 생겨서 중립 상태가 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를 잡은 다음 엉덩이를 올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때 제가 생각하는 큐는 처음에 허리 밑에 방울토마토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아치를 만든 뒤 그 방울토마토를 터뜨린다는 생각으로 배를 바닥으로 밀착시킵니다. 이때 완전한 중립 상태가 되므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엉덩이를 올려서 몸을 일자로 쭉 펴니다. 힙서클을 끼고 하면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동작은 굿모닝 동작입니다. 힙 힌지 패턴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매우 힘들 수 있는 동작입니다. 하지만 위 세 가지 드릴을 충분히 연습했다면 굿모닝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굿모닝은 몸의 후면부를 쭉 늘려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자 햄스트링과 엉덩이에 가장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덤벨 또는 캐틀벨을 이용한 힙 익스텐션 동작입니다. 힙 힌지 패턴을 응용한 동작이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힙 힌지 패턴을 잘 익힌다면 부상도 예방할 수 있고 중량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의 차이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이 힙 힌지 동작입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니 꾸준히 연습하셔서 꼭 자신의 패턴으로 체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